Yo, 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자, 여러분들,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마치 저에게 숙제처럼 던져주셨던, 예, 그동안 하지 못했던 리액션 비디오를 하나 또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어떤 걸 볼 거냐? 바로 84ground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는 2019년 11월 22일에 업로드 되어 있는 사이퍼 비디오를 볼 겁니다. 저는 또 사이퍼 비디오 리액션 비디오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죠. 뉴 웨이브 사이퍼라고 되어 있고 여기 참여한 래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래퍼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? Mad X라고 읽어야겠죠. 4가 왠지 A일 것 같아. Mad X. 만약에 틀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리고 레미네스, 코우지, 그리고 월디입니다.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. 저는 이 비디오를 진지하게 보진 않았어요. 대충 봤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도 좀 이 비디오를 꾸준하게 이제 좀 많이 레코멘드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가 없다,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랩비앗과 킹 오브 랩이 있기 전 베트남 힙합은 어땠는지를 또 느껴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좀 사이퍼 콘텐츠들이 은근히 유튜브에 베트남 힙합 관련해서 꽤 많이 있어요. 저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의 어떤 베트남 힙합의 발전 이전에도 있었다는 게 되게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한국 힙합이 좀 그래요. 유튜브에 사이퍼 비디오나 퍼포먼스 비디오 같은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. 또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보겠습니다. 일단은 월디를 제외하고 나머지 래퍼는 몰라요. 아, 콜지라는 래퍼는 제가 몇 번 유튜브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. 들어보도록 하죠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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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, we 80 from the crowd.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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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Let's go. 지금 노사드라고 얘기했죠. 이분도 약간 그 북부에서 왔다,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여러분들 덕분에 어떤 노사이드와 사우사이드 래퍼들 간의 어떤 경쟁이 있다는 것도 잘 알게 됐습니다. 목소리가 되게 좋아.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. 한국 힙합 분위기랑 베트남 힙합 분위기랑 되게 비슷한 점들이 많다니까. 왜냐하면 한국 힙합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뉴욕 같다 그랬어요. 뉴욕 힙합이 약간 공격성 있고 어그레시브하고 뭔가 경쟁적이고 좀 화가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런 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, 사실 바이브는 어떤 즐기면서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 바이브는 많이 없지만, 랩에 있어서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잘 된다는 거. 그래서 보면 베트남 힙합과 한국 힙합 느낌이, 베트남 래퍼들도 마찬가지로 랩 스킬에 있어서 테크니컬적으로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래퍼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. 반면에 태국 같은 경우는 미국 힙합의 분위기랑 더 잘 맞아서 좀 바이브가 더 좋아요. 바이브로 이렇게 좀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 음악을 영위하는 그런 느낌이지만, 한국 힙합은 마치 힙합이라는 어떤 음악 자체를 즐기지는 잘 못해요. 다만 장점은 시험 보는 학생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.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단시간 안에 테크니컬적인 랩 스킬을 금방 습득을 하고, 그리고 서로가 경쟁을 해서 내가 더 저 래퍼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겠다라는 그런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런 자존심 경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힙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 힙합도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뭐 알려주셨다시피 북부와 남부 래퍼들 간의 어떤 디스도 있었고 경쟁 이런 게 있기 때문에, 경쟁이 있으면 래퍼들의 랩 스킬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
아, 봐, 잘하잖아. 한국도 쇼미더머니 같은 TV쇼 때문에 트랩 음악을 랩을 뱉을 때 이렇게 타이트하게 뱉는 거를 더 좋아해요. 공격성 있고 타격감이 있어야 좀 사람들한테 인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. 예. 오히려 막 플로우를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제 작사를 하면은 오히려 그런 컴피티션 TV쇼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으니까. 이 래퍼가 콜지겠죠? 다 잘하는데? 이 래퍼도 목소리가 되게 좋다. 오. 이때는 월드의 랩이 조금 분위기가 다르네요.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약간 톤이 좀 더 가볍고 업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아~ 가사를 알아듣지 못해도 플로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지가 느껴지니까 그 쾌감이 있단 말이야. 오~ 야. 월디는 이때도 대단했군요. 오오오오 야, 다 잘한다. 와, 저는 그냥 뭐 이게 누가 랩이 더 좋다고 얘기를 못하겠어. 다 잘해. 그냥 모두 다 잘해요. 각자의 그런 개성들도 있고 심지어 랩 스킬도 다 탄탄하고 타이트하게 뱉으니까 이거 뭐 숨을 쉴 수가 없어. 너무 잘해. 야, 진짜 한국 힙합이랑 비슷하네. 여러분들, 이 베트남어를 이분들이 만약에 한국어 랩으로 한다고 하면요, 진짜 한국 힙합 듣는다고 해도 그냥 믿을 것 같아.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비슷한 점들이 너무 많아. 제가 생각하는 어떤 랩을 듣는 재미는 각자 나름대로 랩을 듣는 재미가 다 다르겠지만, 제가 얘기했잖아요,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힙합은 뉴욕 같다고. 치열하고 빡세고 어그레시브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한국 힙합의 어떤 내면에는 많이 깔려 있어요. 물론 요즘에 이렇게 좀 유연한 음악 멈블랩 하는 래퍼도 정말 많지만, 그래도 그 멈블랩 하는 래퍼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동료라고 생각을 해. 서로가 동료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쟤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속의 생각들이 다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진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실력들이 정말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. 여기 보면 래퍼들도 어떤 테크니컬적인 비교들이 너무 좋으니까, 그래서 제가 이 4명의 래퍼가 전부 다 좋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. 근데 월디가 지금의 월디의 랩을 듣기 이전의 월디의 랩을 들으니까 굉장히 신선하네요. 마치 20대 이전의 영 제이지의 랩 들으면서 제가 신선해했던 그런 느낌이었어. 분위기가 잘 맞는 그런 게 있어요. 물론 다른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
전체적인 느낌은 한국 힙합의 분위기랑 많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. 되게 흥미로운 영상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